안녕하세요, 금소녀입니다. 오늘은 너트 스티치라는 걸 배워볼 건데요. 너트는 매듭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튜토리얼을 위해서 미리 코를 닦고 몇단 메리아스를 떠왔고요. 보통 너트 스티치에는 세 코를 너트 스티치를 뜨고 세 코를 띄워주는 형태로 뜰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6의 배수에 세 코를 더한 수만큼 코를 잡을 때가 가장 많은데요. 저는 스와치를 위해서 31코를 잡아왔어요. 2코 겉뜨기, 너트 스티치 3코, 그리고 또 3코 겉뜨기, 너트 스티치 3코, 이런 식으로 끝에 2코로 끝나도록 떠줄 거예요. 가장 먼저 너트 스티치 1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코는 겉뜨기로 떠주고요. 본격적으로 3코에 걸쳐서 너트 스티치를 떠볼 건데, 실을 앞으로 두고 안뜨기를 떠주는 것처럼 3개의 코를 오른쪽 바늘에 모두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안뜨기를 뜨는데요. 안뜨기를 뜨고 왼쪽 바늘에서 3개의 코를 떨어뜨리지 않고 오른쪽 바늘로 안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실을 뒤로 두시고 그대로 왼쪽 바늘에 걸려있는 3코에 겉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겉뜨기를 떠주세요. 다시 왼쪽 바늘에서 3코를 그대로 잡고 있어야 돼요. 오른쪽 바늘로 다시 안뜨기 방향으로 실을 앞으로 두고 안뜨기를 떠주세요. 그 다음 이제 3개의 코를 모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3개의 코를 한꺼번에 떴지만 오른쪽 바늘에도 3개의 코가 걸려있게 되는 거예요. 3개의 코를 모아 떴지만 그 3개의 코에다가 동시에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를 하면서 3개의 코를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끝까지 한번 떠볼게요. 설명 없이 너트 스티치를 자세히 봐주시고요. 마지막에는 두 코가 남게 될 거예요. 그두 코는 겉뜨기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너트 스티치 2단이고요. 2단은 뒷면입니다. 메리아스를 떠줄 거예요. 메리아스 뜨기를 할 때에는 앞면에서는 겉뜨기로, 뒷면에서는 모든 코를 안뜨기로 뜨시면 됩니다. 2단 이후에는 3단과 4단도 모두 메리아스 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의 텀을 두고 너트 스티치를 반복하는 패턴이 됩니다. 이제 너트 스티치 5단입니다. 5단에서는 아까와 같이 너트 스티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같은 위치에 너트 스티치를 놓지 않고 지그재그로 놓는 방식으로 한번 떠볼 거예요. 아까 두 코를 겉뜨기 한 다음 바로 너트 스티치가 나왔는데 이번엔 다섯 코를 겉뜨기 하신 다음 너트 스티치가 나오도록 해볼 거예요. 먼저 다섯 코를 겉뜨기 떠주시고요. 너트 스티치를 뜹니다. 세 개의 코에 동시에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넣고 안뜨기를 뜨신 다음 왼쪽 바늘에서 세 코를 놓지 않고 겉뜨기를 뜨고 다시 안뜨기를 떠주신 다음에 코를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트 스티치가 완성되고요. 이제 다시 세 코를 겉뜨기로 뜨고 너트 스티치를 떠주시고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제 왼쪽 바늘에 다섯 개의 코가 남을 거예요. 그때는 겉뜨기로 다섯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너트 스티치 두 단을 뜨고서 위에 겉뜨기를 두 단 정도 더 떠왔어요. 너트 스티치는 약간 버블 같기도 하고 매듭 같기도 한 모양의 스티치이기 때문에 버블 무늬를 좋아하지 않은 분이라면 버블을 대체할 때 주로 쓰는 스티치로 제가 소개를 해봤어요. 응용해서 예쁜 뜨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